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어제 첫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. 최단 시간 출동을 요구하는 코드 제로 신고가 쏟아졌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. 소한욱 기자입니다.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합동 분향소를 조문한 뒤 바로 참사 현장을 찾았습니다.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제도적 보완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. 이태원 파출소 현장 조사에선 참사 당일 왜 경찰력 배치가 부족했는지 질의가 이어졌습니다. 병력이 좀 증가하면 좋겠다. 이런 의견 개진 같은 건 없었네요. 없었습니다.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용산구청에서 회의 개최했을 때 경찰 기동대를 용산구청에서 육성하기도 했었습니다. 서울경찰청에선 코드 제로 신고가 쏟아졌는데도 윗선으로 보고가 되지 않은 이유를 캐물었고, 상황팀장에까지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제가 퇴근 무렵까지 저는 뭐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. 안이한 판단으로 참사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. 사람이 지금 압사당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긴박한 신고가 계속 중복적으로 왔는데 그게 왜 중대한 신고가 아니죠? 코드 제로까지 부여하셨으면은 여러분들 공청을 하시고 모든 상황 관리관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필요한 출동 요소들을 보냈어야죠. 경찰은 죄송하단 답변만 반복했습니다. 좀 더 깊이 세밀하니 챙겨보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깝다. 특위는 내일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2차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. SBS 소환욱입니다.